YTN 2024년도 6월 20자 기사네요. 한동훈 23일 출마 선언, 민주당의 아버지 여진이라는 기사입니다. 아, 민주당의 아버지가 뭡니까? 오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정치 온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라고. 저기, 모두 전당대회를, 여야 모두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출마 선언을 하는 인사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는데, 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아직도 없는 거죠. 아직 없죠.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란 소리예요. 아직 여당이 빨리 조급하고 빨리 하고 여당만큼 활발하게 많은 사람이 출마할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민주당 이야기는 잠시 뒤하고 오늘 원희룡 장관이 오전에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할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 함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나경원 의원 출마 선언할 것 같다.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양강 구도가 가능성들이 나왔거든요. 원희룡 전 장관이 갑자기 출마 선언을 한것 같아요. 오늘 전격적으로 출마를 했지만 사실 여론 조사상에는 지표가 원희룡 장관이 들어가 있긴 했지만 여도 내에서는 출마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을 하는데 오늘 전격적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대해서 많이 해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위 어대한이라고 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당선을 저지해 보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 다자 구조로 해서 저희 경선 투표 제도가 민주당도 있지만 있거든요. 그래. 2, 3등의 세력들을 모아서 한번 뒤집어보자 이런 취지의 아이디어 차원에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것이 지금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위기감 또 변해야 하는 수도권의 민심 이런 것들 뛰어넘기에 사실상 역부족이 아닐까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용산이 이번 전당대회 개비선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누가 당대표가 되든 간에 집권당으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또 윤석열 정부는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강하게 관계 속에서 힘을 모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지, 그냥 과거처럼 용산이 지시하면 시킨 대로 받아서는 그런 국민의힘 모습으로는 미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변화에 대한 욕구들로 한동훈 위원장을 책임으로부터 다시 또 그런 요구가 당심이 끌어낸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흐름을 꺾기는 사실상 부족하다고 봅니다. 했어요. 앵커는 알겠습니다. 송갑석 의원께 여쭤볼게요. 송갑석 의원은 정치인은 오래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먼저 지금 여당 상황이긴 하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것이다. 어디한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읽고 계세요? 송갑석 의원은 저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분석해 주신 대로 현재 당원들, 일반 국민들, 그 다음에 원내에 있는 당협 위원장들의 분위기를 봤을 때 그런 것이 높고, 그랬을 때 유일한 변수는 과연 용산이 개입할 거냐 말 거냐라는, 또 개입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로 개입할 거냐, 그리고 또그 개입은 성공할 거냐, 이런 건데 저는 원희룡 전 장관으로 등판으로 개입은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원희룡 전 장관 개인의 어떤 결단과 그것들이 경합되어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뭐 보는데 한동훈 나경원 이 구도를 가지고 안심을 못하고 그 다음에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이런 게 용산의 심정이었다고 보고 원희룡 전 장관 지금도 당과 정부 한 마음 한 뜻으로 변화하게 해야 한다는 일성이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뭐 아무튼 국민의힘 당에서 나와야 여러 가지 정상적인 그런 정치가 되지 지금 거대 야당에서 지금 이대로 둬서는 좀 나라꼴이 말이 아니죠. 일단은 뭐 지금 나와 있는 저기 모든 그 국민의힘당에 있는 정치인들을 당 대표들 보면은 다 하나도 허튼 사람이 없어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여당 국민의힘당의 당대표 후보들이 다양한 걸쭉한 인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국민의힘당은 민주주의의 자유로운 경선 진행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나와서 상대방 헐뜯고 이것이 보기에는 그래도 이게 정상이에요. 자기들끼리 헐뜯고 자기 당내에서 서로 나오고 이런 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경선 모양이죠. 그중에 한동훈이 가능성이 제일 높지만 나경원, 원희룡, 오세훈 또유 누구죠? 그 국회의원 그분도 오세훈 등 한동훈 모두 국민의힘당 대표로서 부족함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더 민주당은 올해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오직 단일 후보 이재명으로 내세우는 내면에는 이재명은 먼저 밑작업으로서 민주당 내부의 강력한 독재 분위기로 민주당 의원들을 정신적으로 압력으로 기선을 제압하며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후보를 친명계 출신을 단일 후보를 내기 위해서 4선, 3선 의원들을 전부 강제적으로 다 후보 사퇴 압력을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제압한 다음에 당대표도 자기 혼자 나오잖아요, 지금. 아무도 못 나와요, 무서워서. 그래, 원내대표 국회의장 후보에 나오지 못해도 강제적 압박을 주고 그들은 침묵을 요구하고 강압적 분위기에 후보 사퇴 압력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실토했습니다. 친명계 인사가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그 침묵을 거부하는 그 압력과 그 압박감을 느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보 사퇴를 받았던 뭐 국회의원은, 사선 의원은 자괴감을 느꼈다 그래요. 저 국회의장 대표로 나왔던 사람이나 원내대표로 나왔던 사람보다 인물이 훨씬 좋은 사람인데 이런 압박을 받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돼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나라 망치는 짓거리를 막 하고 있잖아요. 계속 나라 흔들기를. 그래서 참 후보 사퇴 압력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실토했고 민주당은 독재 지도자가 당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YTN 2024년도 6월 20일자 기사로서 한동훈 23일 출마 선언, 민주당의 아버지의 여진이라는 기사입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였습니다.